꿈이었어요.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까지 아까 그곳으로 더 자주 갈 거예요. 가면 반드시 아주머니도 찾아뵐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저 같은 게 뭐라고. 근데 부원장님도 의료봉사 하시고 싶어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주머니 때문에 그런 말 못하겠다. 민옥 언니, 나예요, 승희. 언니, 고마워요. 탄원서 써준 거요. 엄마한테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그래. 승희야, 잘 될 거야. 너무 걱정 말어. 자, 그래.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. 여보, 고마워요. 아줌마 도와주신 거요. 문 닫지? 아, 내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건데. 앉아있다 보니까 깜빡했네. 책 썼어요? 아유, 책은 무슨... 아, 참 사람 못 쓰겠네. 남편 하는 일 몰래 훔쳐보고. 자, 갑시다. 민옥 언니가 탄원서 써줬어. 뭐 그거 하나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. 오빠, 나 이제 더 이상 오빠한테 쟁쟁거리지 않을게. 그치만 이제부터라도 엄마 나올 수 있게 오빠가 좀 노력해줘. 오빠도 엄마가 그런 데서 몇 년씩 계시는 거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우리 셋 중에서 오빠가 가장 많이 엄마 생각하는 거 그것도 알아.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오게 해줘. 어? 내가 오빠한테 부탁하는 거야. 왔어? 어. 너 오늘 엄마 만났다면서. 괜찮으셔. 건강도 아주 나쁘시진 않으시고. 근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네. 그게 좀 걱정되긴 해. 들어가자. 얼른 씻고 저녁 먹어야지. 이건 강성희 환자 수술 동의서 받은 거니까 처리해 주시고요. 네. 수술 일정 다시 좀 잡아주세요. 네. 아, 저 그리고요. 양호수 환자 차트도 좀 갖다 주세요. 아, 예, 선생님. 네. 네, 승윤 씨입니다. 네. 아, 예. 네, 저 오늘 갈게요. 바쁘세요? 아무리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해놓고 며칠씩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? 네. 자,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? 짐작대로 악성입니다. 이미 송인수 씨도 대충은 짐작하셨을 거고 또 의사시니까
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.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. 예. 아이는 포기하세요.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.